얘네들 정말 떼고 싶었는데 지금 뗐어요.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 보면 거의 WD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. 이런 털들이 바닥에 붙어있거든요. 이게 타르나 스티커 자국 제거 뭐 이런 게 된다 해서 한번 뿌려보려고요. 완전 더러워졌어요. 와. 방진 작업하고 강이랑 강아지 운동장 다녀왔어요. 이제 바닥 실리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아마 시트 레일 뺀 부분일 거예요. 여기를 실리콘으로 막아야 해요. 여기 구멍 속 보면 저 밑에 바닥이 보여요. 근데 구멍이 꽤 많습니다. 이걸로 다 안 될 것 같은데. 이 트렁크 끝쪽은 실리콘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. 지금 쿠팡으로 시켜놔서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. 실리콘 마를 동안 여기 방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아까 슬라이딩 도어 쪽 붙인 거랑은 다르게 좀 더 두껍고 폼 재질이에요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실리콘이 배송이 왔습니다. 이따 또 출근이라 오늘은 실리콘 작업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실리콘을 발라놓으니까 차 안에서 실리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실리콘 작업해놓고 출근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나머지 작업을 하던가 해야겠어요. 이거 산 김에 이전에 했던 실리콘들도 좀 더 두껍게 바르려고요. 개구쟁이를 갔는데 사장님이 왜 자꾸 모자를 쓰고 나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100이면 100 머리를 안 감아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. 감았는데도 쓸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안 감았을 때 모자를 쓰거든요. 오늘도 안 감았어요. 이따 출근하기 전에 감을 거예요. 이렇게 엄청 두껍게 발라놨습니다. 환기 되라고 문도 좀 열어놓고 가려고요.
제가 파워뱅크로 오는 팬히터를 처음 켜보거든요. 되겠지? 오, 켜졌어. 대박. 제가 무시동부터는 캠핑카 다 만들고 돈을 좀 모으면 달려고 했거든요. 근데 팬히터 써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? 진짜 따뜻해요. 혹시 몰라서 창문은 양쪽 다 열어놨어요. 진짜 따뜻하다. 이것들이 철판에 붙어야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. 얘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굴곡진 부분도 잘 붙게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. 와, 지금 51시간 쓸 수 있어. 대박인데? 아, 이거 부족해. 아. 바닥 매트는 부족해서 주문해가지고 다음 주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, 이제 천장에 병진 매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. 근데 지금 천장에 솜들이 좀 붙어 있거든요. 병진 매트는 철에 붙어야 효과가 있고 솜에 붙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솜 없는 부분만 군데군데 붙이려고요. 병진 매트를 붙이면 우중차박할 때 비 떨어지는 소리가 좀 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비 떨어지는 소리가 좋아가지고 꼼꼼히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. 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단열 작업을 마저 하기 전에 벽이랑 천장에 쇠들이 붙어 있거든요. 이걸 먼저 떼야 할 것 같아요. 그냥 오디오겠죠? 떼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뗐어요. 와! 다음 단열 작업은 이 안쪽에 신슐레이터라는 것을 넣을 겁니다. 이 거대한 게 신슐레이터예요. 사이즈 재서 남겨놓고 남은 거를 벽에 붙이려고요.
열반사 음악 단열재 저번에 갔던 리오 건축자재 백화점 거기 가서 사왔어요. 근데 25m짜리밖에 안 팔더라고요. 인터넷에서 가격 확인해보니까 이게 싸긴 싸서 그냥 사왔어요. 이걸 10T짜리로 샀거든요. 너무 두껍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딱 괜찮은 것 같아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 아래쪽은 다 했는데 이 히터 관이 문제예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완벽하게 딱 맞아요. 기분이 너무 좋아. 너무 어려운데? 이게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나눠가지고 붙여야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천장에 단열재를 붙여놔도 단열재 접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분명 떨어질 것 같거든요. 제가 천장도 목공 작업을 할 건데 목공 작업하기 전에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붙이고 바로 나무로 덮어버리면 안 떨어지니까 천장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